이쁜 사람이 대표로 미인계를 씁니다. 빨리 좀 써봐. 지금 네. 지금 여러분들 하신 네. 말씀 가운데 네. 정답이 나왔어요. 아, 그거 정말요? 어? 정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자들이 다 이래. 오빠. 그러니까 또 왜? 오빠. 정확. 자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 어이. 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바꿔. 어 바꿔요. 네. 일부러. 어 바꿔요? 아까 아저씨가 네. 바로 넣어요. 그거는 어떤 부분을 넣어요? 안 불린 거? 네. 마른 거. 아니 맞아 맞아 싫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세상 봐봐 여자 먹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맞죠? 원래 맞아요 원래 아니 왜 가족을 따라 할때도 항상 이 형님은 여자 편에다가 이렇게 아껴 준다니까 아니 나 지금 가르쳐 주진 않았어 아니 우리 안 하는 게 나? 아니 아니 이제 힌트 말고 잠깐 이제 마지막 한 번 하나 둘 셋 3번 3번 이 오빠가 우리 먹게 해주려고 철로 어, 3번. 야, 저 다시 바꿨어요? 선배님한테 잘하려고 어깨를 드러내고 나오는 거 당해낼 수가 있나, 우리가. 예. 아니, 아니. 몇 번이에요? 잠깐만, 그러니까. 아. 과연 정답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안 불린다 1번입니다. 아! 미역국을 끓일 때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이 바로 미역 불리기죠. 그런데 미역을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과 불리는 시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역을 그 불려서 먹게 되면은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수용성 단백질들이 녹아나와서 영양가에 손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역을 그냥 그 흐르는 물에 먼지만 닦아서 우리가 국을 끓이게 되면 충분히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게 좋고 아하 그렇군요 이제 미역 드실 때는 불리지 말고 쌀 씻듯이 바락바락 헹궈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딱딱한 미역으로 요리하는 게 꺼려지신다면 미역 불린 물은 버리지 말고 달달 볶은 미역에 넣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허참 씨, 미역 많이 드시고 더욱 재치 있는 진행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저씨 미워. 미워요. 아니 내가 그걸 얘기해 줬잖아. 자, 이래서.